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기획전의 일환으로 준비된 전시입니다. 2007년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그 소리전을 바탕으로 대장관과 그리고 그 철제품, 생활 속에 사용하는 철제품에 담긴 소리에 관한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창조의 소리로 해서 그 대장간에서 쇠를 벼르는 소리를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2부에서는 정겨움의 소리라고 해서 이제 그 장터에서 사용되는 물품과 그리고 거기에 담긴 소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전시에 담아냈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배움의 소리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교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소리들 이런 거를 전시에 담아내고자 했고요. 4부에서는 살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집안에서의 따뜻한 그런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전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1부 이제 창조의 소리에서는 충북 중원 지역의 철의 역사 그리고 그 재련 영상과 이어져서요. 이제 대장간에서 이제 들리는 그런 소리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역사와 그리고 그 대장간과 관련된 삶의 내용 그런 것을 이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2부는 이제 그 정겨움의 소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하게 봐왔던 뭐 뻥튀기 기계나 그러면 역과의 구두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전시에 넣으면서 거기와 관련된 이제 지금은 좀 보기 어려운 뭐 그 이발 영상이라든가 시장에서 장터에서 뻥튀기를 이용을 해서 곡식을 튀기는 그런 영상을 좀 이제 배치를 했고요.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전시 구성을 하였습니다. 3부 이제 배움의 소리에서는 초등학교 때의 그런 교실의 모습을 좀 재현을 해봤고요. 관람객이 직접 타자기를 눌러보기도 하고 또는 실로폰을 두드려보기도 하고 직접 소리도 내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4부는 이제 살림의 소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기다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내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소리에 담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좀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소리와 관련해서 재밌게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관람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군 원통산 기슭에 위치한 철 박물관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해온 철을 주제로 2000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의사 그리고 금속공예인 아이언크래프트 그리고 칠보공예 그리고 정크아트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박물관, 미술관, 창제교육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는 저희 박물관 소장품 중에 하나인 15톤 전기로가 산업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청으로부터 556호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철과 관련된 전시와 그리고 철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박물관의 핵심 가치인 소통, 상상, 환경에 이런 가치들을 반영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행사들을 계속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